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벤츠 G바겐 차량이고요. 와, 엄청 높습니다. 작업은 지금 스마트키, 스타트 버튼,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형 12.3인치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키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버튼이 달릴 거고, 이 위치에 이제 12.3인치 올인형이 달릴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보기는 다 완료를 해놨고요. 경보기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하면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은 찍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우선은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만 완료하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자, 로이키 테스트부터 할게요. 자, 완료된 거. 자, 거리가 있으면은, 어이구. 잠겼고요. 가까워지면, 열렸고. 잠김, 열림, 잠김. 그리고 시동은 트렁크 버튼 길게 누르시면 시동. 그리고 가셔서 문 열고 브레이크 받고 바로 주행하시면 되고, 무시면은 스타트 버튼, 브레이크 잡고 버튼 누르면은 이제 꺼지고, 한번 누르면은 이거는 순정이랑 동일합니다. 사용하시는 거는 보시면은 키온이고, 한번은 꺼지고, 시동 걸려면은 브레이크 잡으시고 버튼 누르시면은 시동이 걸려요. 안드로이드 올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순정 화면이고요. 라디오나 이런 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억수가 없었는데 코딩돼가지고 지금 생성이 됐거든요. 누르시면은 이 상태가 지금 안드로이드 올인원 영상 음악이 이제 오디오로 전달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진 드시면은 조금 약간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지금 액션이 아까랑 좀 여기서 내비게이션 누르신 다음에 어플 티맵 설정하면은 아까 그 맨 처음 화면에서 네. 내비 누르시면 바로 팀앱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놓은 거는 두 개만 받아놨습니다. 기본 받아져 있는 거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 받으시면 되고요. 유튜브 팀앱만 받았는데, 지금 유튜브 한번 틀어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화면을 보면서 이제 주행도 가능하신데, 이 내비가 안타깝잖아요. 분할 화면이 돼요. 보시면은 팀앱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주행하시면서 심심하지 않죠. 근데 주행하면서 이거 보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자,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자, 감사합니다. 네. AMG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